감사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베들레헴에 Yeah.
친구들 함께 큰 소리로 인사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살로!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면서 설교를 시작할 거예요. 두 귀를 쪼그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죠.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사람의 머리도, 사람의 어깨도, 팔도, 다리도 모든 것을 다 만들어주셨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람의 몸 중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귀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가 있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귀를 만져볼까요? 오, 모두 다 귀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귀로 우리 친구들이 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 이번에도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소리를 잘 듣고서는 이 소리가 누가 부르는 소리인지 알아맞혀 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리 나가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자, 어떤 소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귀를 정말 잘 만들어주셨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테스트가 나갑니다. 이번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 무슨 소리일까? 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늑대였어요. 오, 맞아요. 늑대였어요. 아우, 잘 맞추네요. 자, 그러면 이번 세 번째 소리는 진짜 우리 친구들이 알아맞추기 어려운 그러한 소리일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 무슨 소리일까? 누가 부르는 소리지? 한번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이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짠!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전에 귀여운 소년이 있네요. 남자 어린이가 있어요. 이 남자 어린이의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요.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맞아요. 귀를 기울여서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무엘이 듣고 있는 소리를 같이 우리 친구들도 함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볼까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소리는 아까 우리 친구들이 들었던 바로 그 소리네요. 사무엘, 사무엘, 도대체 누가 사무엘을 이렇게 찾고 있는 건가요? 사무엘은 알고 있나요? 아, 네, 아마 엘리 제사장님 소리일 거예요. 저는 성전에서 일하면서 엘리 제사장님을 돕고 있답니다. 엘리 제사장님은 나이가 많아서 혼자 움직이시기 불편하시거든요. 아무래도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 봐요. 어서 엘리 제사장님께 가봐야겠네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님의 방으로 뛰어갔어요. 똑똑똑, 똑똑똑, 엘리 제사장님, 저를 찾으셨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단다. 돌아가서 자거라. 밤이 깊었구나. 네,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다고요? 암튼 알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제사장님의 방문을 닫아주었어요. 오, 이상하다. 분명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래, 졸리다. 잠이나 자야겠다. 쿨쿨쿨.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번엔 분명히 나를 부르는 소리였어. 어서 다시 엘리 제사장님께 가봐야겠다. 사무엘은 다시 뛰어서 제사장님의 방으로 갔어요. 똑똑똑, 똑똑똑,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찾으셨지요. 어? 사무엘아, 나는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서 자거라. 아, 정말이신가요? 아, 자꾸 밤중에 죄송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다시 사무엘은 방문을 닫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어, 정말 이상하네. 분명히 나를 부르는 소리였는데 내가 너무 졸려서 잘못 들었나? 어, 졸립다. 다시 잠을 자야겠다. 그런데 또 그때였어요. 또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 이번에는 틀림이 없어. 어서 가야겠다. 똑똑똑, 똑똑똑. 저를 부르신 게 맞지요? 정말 정말 들었습니다. 어, 사무엘아, 너를 부르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었다. 가서 누워있다가 다시 그분이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거라. 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소리였다고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님의 방문을 닫고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니. 그래, 엘리 제사장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잠을 자야겠다. 그러자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이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반응했어요. 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스라엘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너에게 다 말해줄 것이다. 앞으로 너는 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와, 우리 친구들,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셨더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무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친구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나요? 잠을 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시식하게 말하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한번 사무엘이 되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사무엘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이 좀 길죠? 전도사님 따라서 연습해 볼게요. 자, 하나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모두가 사무엘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처럼 자고 있다가 자 모두 누워보세요. 자, 자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철임 되어서 쿨쿨 쿨쿨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은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앉지 말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두 자봅시다. 쿨쿨 쿨쿨 쿨쿨.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 벌떡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시작.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잘했어요. 와, 우리 모두 잘했어요. 자, 이제는 모두가 엉덩이를 제자리에 펼쳐. 자, 바른 자세로 앉고선. 자, 우리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만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짠, 바로 여기 있어요. 짠,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맞아요.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대요. 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곳은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성경책을 딱 봤더니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써있어요. 그리고 또 봤더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면 기뻐하시는지 다 말씀해 주신 게 써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대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럼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친구들은 두 손을 하늘 위로 번쩍 들어볼까요? 그런 친구들은 하늘에서 반짝반짝 예쁘게 하늘에서 만나서 멋지게 무릎을 두 눈에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